좋습니다. 조영 씨 인터뷰는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나, 둘, 셋. 네. 아이, 감동이다. 내가 왜 이거 참 신기한 프로그램이네요. 내가 보면서 울어. 어, 나 너무 창피해. 어떡해. 본인이 울 줄 몰랐어요? 당연하죠. 저 안 울어요. 잘. 아니, 저도 지금 약간 놀랐어요. 저 안 울어요. 웬 먹는 거 여기다 우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스태프들도 스태프들 되게 강해 보이죠. 스태프들도 한 번씩 다 울었어요. 아, 그래요? 나만 우는 거 아니구나. 아, 그래도 창피하네요. 되게. 웬일이야. 저 아는 사람들은 엄청 웃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왜 저래? 진짜로.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몰랐던 나와 마주하게 되는 가끔은 아픈 자기 고백의 장소, 정글. 그게 우리가 그때 그 큰 섬에서 생존할 때 밤새 잠을 다 못 잤어요. 근데 여자의 체력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치만 항상 보면 웃었거든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도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방송용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평생을 지키면서 내가 그 도전 하나는 이뤘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오늘 오후 병만족은 생존의 고단함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 말이 두 마리는 구울 거야. 두 마리만 싸면 돼. 그냥 놔둬도 안 도망가 이제? 어? 내 한동훈 사랑해야지. 제 한동훈이에요. 이거 아까 나무 있길래 잡았는데 얘가 정말 쓰네요. 이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저희 리더 형이 있거든요, 팀에? 성규. 얘는 이제부터 성규예요. 성규, 저희 형이 좀 소심해요. 근데 얘도 겁이 많아요, 소심하고. 그래서 성규라고 붙여서 불렸습니다. 성규야. 저 약간 성규한테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티 나요, 그런 게? 성규야, 아이고. 안 때리는 게 어디니? 도마뱀 같은 거 있어요. 저 뭐 도마뱀? 제 한동근이에요. 얘는 이제부터 성규예요. 형님 이거 있는 걸로 여기 하나 놨어. 야, 가만히 있는 거야? 예. 어머. 신기하죠? 너 가져왔어? 네, 제 친구. 야, 어깨에 한 번 올려봐봐. 가만히 있지, 어깨에. 야, 친구야? 야, 대박이다. 착하다니까, 얘. 착하다고. 어, 너 저기 안 도망가지? 귀엽죠? 만져봐야 안 도망갈지도 몰라. 만져보라고? 아, 네. 계속 만져요. 꺼내니까. 잘나온 거. 안 도망가죠.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아니, 한 시간 동안 길들였어요. 아, 교육을 시킨 거야, 지금? 목욕도 시켰어요, 얘가. 아, 진짜? 야, 너도 못하는 목욕을. 진짜? 못하는 마당에. 야, 너무 신기하다. 나만 낭보야, 너는. 아, 정말 애정을 쏟는구나. 성규가 착하네. 야, 여지껏 살아있는 동물 여기 와서 애완동물 만든 건 네가 처음인 것 같아. 어떻게 말을 잘하게 잘했지?